안녕하세요. 댓글에 좀 생각 없이 적는 사람이 한명 있어서 그도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.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. 당신 말 반대로 폭락했잖아. 내일 금감원에 신고한다. 영상 다운 다 했다. 이거는 뭔 생각으로 이런 거를 다는 건가요? 이렇게 인터넷상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좀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한글 읽을 수 있잖아요. 매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매수해서 수익 났으면 또 아무 말도 없잖아요. 물론 저는 이걸 뭐 매수해라 마라 제가 이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고,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 없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는 거예요. 주식은 자기가 공부해서 수익도 내고 손실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제가 단한 번이라도 매수하라고 했나요? 금감원에 꼭 신고하세요. 그래서 얼굴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.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